결국 나 혼자만 남겨질 거라고. 머리로는 언제고 이 순간을 상상해왔다. 평생을 책상 앞에서 글만 쓰시던 아버지. 가난은 단지 불편한 것뿐이라고 멋쩍게 웃으시던 당신. 그렇게 내게 남은 건 평생 채워지지 않을 그리움과 여전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, 그리고 이 펜 하나가 전부다. 지성아. 그때 알 수 있었다. 내게 남은 건 고작 이 펜 하나만이 아니네. 그만 가자.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.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. 하지만 치사한 놈들아, 니들이 그러고도 친구냐? 아 진짜.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. 강원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고. 너 들었어? 뭘? 우리 학교 이번에 교환학생 받았다. 군대. 군대라니. 너 몰라? 후비가 올장들. 저기요. 네? 후비가 올장? 쟤네들이야. 이거 최고야. 별빛이 내린다. 우리 뽑기부로 말할 것 같으면 학창 시절의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지어나가는 아주 의미 있는 서클이다. 일단 뽑기부에 가입하면 도장 깨기! 그 누구의 어떤 미션이 됐든 간에 할 수 있어야 돼. 이런 걸 왜 하는 거야? 내가 망신당한 만큼 이걸로 죽었어. 미리 말해두는데 못 사겠다고 안 하고 하기 싫다고 빠지고 할 거면 지금 그만둬.
나 다시 저거 오면 안 될까? 아직 멀었어? 뭐가? 망신 당한 만큼 되돌려준다며. 아직 멀었냐고. 내가 이 등신 같은 짓을 같이 하는 이유도 너 때문이고, 저런 등신 같은 것들이랑 어울리는 이유도 너 때문이야.